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 음절로 된 한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음절로 된 단어는 짧고 발음하기도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한글 공부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단어를 읽을 때마다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단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먼저 단어 공부입니다. 1부터 10까지의 단어가 있습니다. 첫 번째 1, 1, 2, 2, 3, 3, 4, 4, 5, 5, 6, 6, 7, 7, 8, 8, 9, 9, 10, 10, 100, 100, 0, 0. 자, 따라 읽으셨나요? 다음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와 단어를 연결하는 겁니다. 첫 번째입니다. 3, 3, 10, 10, 1, 1, 7, 7, 8, 8, 4, 4, 0, 0, 2, 2, 9, 9, 5, 5, 6, 6, 100, 100. 다음 문제는 숫자를 센 다음에 네모 칸에 쓰는 문제입니다. 소 한 마리를 세어 보신 다음에 쓰세요. 1, 1, 2, 3, 3. 연필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7입니다. 책이네요. 다음은 몇 권일까요? 세어보셨죠? 10, 10권입니다. 10, 사과입니다. 사과 6개, 6, 6입니다. 컵입니다. 컵 4, 4개입니다. 4. 새 2마리 2, 2. 장미꽃 6송이 6, 6. 하트입니다. 9, 9입니다. 다음은 맞게 쓰여진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입니다. 8, 8, 1, 1, 7, 7, 3, 3, 5, 5, 4, 4, 9, 9, 10, 10, 100, 100, 0, 0, 2, 2, 6, 6. 다음 문제는 숫자와 한글 숫자와 영어 단어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. 잘 보시고 연결하세요. 첫 번째입니다. 5, 5. 9, 9. 1, 1, 3, 3, 0, 0, 7, 7,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숫자 6, 6, 8,
eight. 2, 2, 4, 4, 10, 10, 100, 100. 이렇게 해서 숫자 중에서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요.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은 아무래도 쉽고 외우기도 편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